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박남원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메디컬 투어리즘, 의료관광이라고 하죠. 예. 의료관광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때 시민 여러분께서 해외 여행을 가셨다가 그쪽 현지에 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받거나 시술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의료하고 관광이 결합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시로서는 외국의 관광객들 우리 지역에 와서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이런 정책이 이제 우리 관광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많이 의료 관광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비교적 의료 관광에 이제 각 정부나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최근 일입니다. 네. 정부에서 2009년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앞으로 성장해야 할 그런 신성장 산업 분야로 이제 의료 관광 분야를 이제 책정해서 육성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본격적으로 의료 관광에 나서게 된 건 작년부터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작년에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의료 관광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네. 의료 관광들을 유치하고 또 병원과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시작하고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네, 우리 지역이 의료 관광에 있어서 강점도 있고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네. 강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이제 KTX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수도권과 어떤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호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강점, 음식이 전국에 가장 맛있고 또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해양 관광 자원, 역사 관광 자원, 또 도심 관광 자원 등 굉장히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갖고 있다. 이것도 네. 우리 지역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점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약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약점은, 아직은 이제 저희 지역이 서울이나 제주 이런 부산 이런 데 비해서 예. 도시가 덜 알려져 있는 점이 있고 네. 또 아직은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떤 많이 찾는 데가 이제 성형외과 뭐 이런 데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덜 발달돼 있다 이런 점이 약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료 관광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이제 의료 관광 지원 센터는 이제 의료 관광 체계라는 게 이 우리가 여행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행사가 예.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여행사가 모집을 해서 그쪽 현지에 이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여행사 역할인데 이제 의료 관광에 있어서도 이 의료 관광을 이제 희망하는 이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관광객이 있을 거고 그걸 여행사처럼 연결하는 유치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병원이 있고 이 유치 업체와 어떤 병원, 또 행정기관 간의 이게 삼자를 가교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광주 의료공동체 홍보도 하고 또 실제 오게 되면 이제 이 픽업을 한다든지 또 병원에 안내를 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서로 연계시키고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또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네. 의료관광 지원센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의료관광이 첫 발을 뗐다. 초기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외 환자 유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의료관광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 예. 의료관광객이 한 3,600명 정도 이렇게 유치가 됐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한 전국에 한 36만 이 정도 작년에 예. 의료 관광 유치됐기 때문에 한 1%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구 비율에 비해서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의료 관광 체계를 더 발전시키고 관심을 가지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특히 우리 지역은 의료 그 인프라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또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구당 병상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네. 또 인구당 의사 인력 수에서도 서울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이런 의료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돼 있고
또 우리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전국에 뒤지지 않는 이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지금 깨어져 있는, 아니, 깨어지지 않은 이런 보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라든가 어떤 음식 자원, 또 관광 자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행정과 의료기관, 또 그 의료관광지원센터 다 잘 연계해서 엮어내면, 예. 이런 흩어진 보물들을 잘 엮어서 의료관광의 어떤 선도도시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홍보도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에 있어서 수도권으로 좀 편중된 게 없잖아 있는데 좀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의료관광 얘기하는 그 80% 가까이가 이제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서울만 해도 한 7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영남권과 지역이 흩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현재 뭐 시 이제 여러 다국어로 된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어, 또 뭐 일본어, 또 몽골어, 뭐 베트남어 이렇게 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하고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은 실제 광주에서 이제 의료관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 참 광주 갔더니 의료 서비스 질도 좋고 네. 또 음식, 또 주변 관광이 참 좋아서 다시 그 주위에 간다면 추천하고 싶다 이런 만족도를 높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네. 또 많은 의료기관들이 아 우리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고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의료관광으로 유명한 국가 하면 싱가포르나 태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좀 배울 만한 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아시아권이 의료 관광에 있어서 이제 절대 비중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큽니다만 예. 아시아권 그 의료 관광 시장이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리라고 이제 전문 기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현재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 관광객이 한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예. 인원인데 이제 그쪽에 있어서는 그 강점이 일단 병원비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싸고요. 또 두 번째 이 태국이 갖고 있는 또 명상이라든가 또 마사지 이런 걸 또 관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점이 또 특별한 게 태국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 이런 점을 저희들도 또 주목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진료비가 일단 저렴하고 또 이중 언어 정책을 또 구사하고 있어서 의료진들이 다국어를 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그 어떤 그 진료 상담을 하고 이런 데 강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료진들 기본적으로 영어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통역 요원들을 발굴 육성을 해서 예. 병원과 연계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레저와 건강관리가 결합된 웰니스 의료 관광이 또 인기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반응이 좋은 곳이 있을까요? 예, 웰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료와 관광 플러스 이제 웰빙까지 네. 결합한 이런 개념인데 우리 지역이 뭐 전국적으로 관광 자원이 많듯이 웰니스 관광 그 자원도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 대표적인 걸만 소개한다면 순천만 어떤 국가 정원과 그 순천만 네. 또 담양의 아니 그 장흥의 이 편백숲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자원이 됐고요. 우리 광주에도 상무지구에 이 웰니스 관광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허브 이런 치료라든가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무지구의 도심 내에 관광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의료 관광 사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박남원 복지관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